자, 서유준님 반갑습니다. 상식으로 사는 세상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질문 많이 하세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약을 먹으면은 초반에 아주 약발이 잘 나와요. 초반 한 6개월 정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이 약으로 토탈 볼수 있는 최대 효과, 이 약으로 볼수 있는 최대 효과가 어떤 한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먹는다, 계속 먹는다고 계속 좋아져서 막 머리숱이 막 계속 많아지고 막두배 되고 세배 되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초반에 한 6개월 정도에 최대 한계치에 한 60, 70%까지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한 2년까지 쭉 해서 한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올라가게 돼서 2년 정도까지 해서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3년, 4년째부터 그걸 느끼기 시작을 하세요. 조금 늦으면 5년.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떨어진다고 해서 그럼 그게 약효가 없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약효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가다가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약을 안 먹으면 푹 떨어지는 거예요. 약으로 그래도 원래 탈모 진행 속도보다는 아주 느리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처럼 어떤 그런 효과는 보이진 않지만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약을 끊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요럴 때 해볼 수 있는 게뭐 미녹시딜처럼 바르는 약을 조금 추가를 해본다거나 뭐 피나스테리드를 먹고 있었다 이러면은 두타스테리드로 좀 갈아타는 뭐 요런 어떤 그런 것도 좀 해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미 아보다트를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는 굳이 저는 피나스테리드도 굳이 바꾸시라는 말씀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4년이 지나면서 탈모를 잡아주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약효과가 없어지거나 약효과가 떨어진 그런 건 아니라 이 약의 자연스러운 경과라는 거를 아시면 될것 같아요. 섭섭하긴 하시겠지만 어떻게 좀 약은 그냥 꾸준히 좀 드셔야 됩니다. 그럼요. 심해야 될 면적이 제 손바닥만큼이라고 합시다. 이만큼인데 이거를 이제 반밖에 못했다라는 게 넓이의 반밖에 이식을 못했다. 이러면은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후부터는 이 뒤에를 나머지 반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상관없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6, 7개월 정도 후면을 할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심은 부위가 뭐 이렇게 해서 밀도를 좀 낮춰서 넓게 심어놨다. 이만큼 밀도를 좀 낮춰서 심어놨고, 그다음에 밀도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최소한 1년 정도 모발이 심은 모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올라온 다음에 1년이 넘어간 다음에 그 빈데다가 이렇게 심을 수가 있죠. 근데 뒷머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봐야겠죠. 뭐 탈모 진행은 빠른지 안 빠른지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뒷머리 굵기도 좀 보고 해봐야겠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6,000모 정도면요 대부분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탈모의 진행성이 더 강합니다. 더 강하셔서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65세 넘고 이러시면은 굳이 약을 뭐 수술 후에 약을 꼭 드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환자분들한테 먹는 약 같은 거 추천 안 해드리는 경우들도 많고 대부분은 저는 65세 넘어가면은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약으로 버티다가 한 나이가 한 50, 60 정도 되셔서 탈모 진행이 어느 정도 많이 멈춘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80살에서 우리가 80살 된다면 평가를 해보면은 뭐 최대한 시기를 늦추는 게 좋겠죠. 근데 꽃다운 청춘이 다 날아가니까 그 시간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우리 탈모인으로 살아갔던 그 시간. 어느 타이밍에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실례로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나이가 이제 42~43살 정도 됐어요. 됐는데 결혼도 안 하셨어. 근데 탈모가 꽤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실 계획이 있고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셔. 이러면은 저는 10년 뒤를 생각하고 20년 뒤를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을 생각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을 먹고 최대한 늦게 수술하는 게 좋냐, 언제 수술하는 게 좋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개개인이 처해져 있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하시는 헤어스타일, 그다음에 이런 것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그 사람의 스타일도 저는 많이 봐요. 딱 왔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이 40대 초반인데도 옷 같은 거에도 엄청 신경 쓰고 다니시고 여기저기 다른 데도 성형 수술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뭐 머리 좀 빠지면 어때? 에휴 그냥 뭐 살면 되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두 분이 오시면은
당연히 수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우선적으로 쓸 때는 이쪽이 이제 혹시라도 흉터가 약간 생기니까 이쪽을 뽑으면 정면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이쪽을 주로 많이 뽑고 그 다음에도 부족하면 여기도 올라갑니다. 여기도 뽑기도 하고 여기서도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뽑아요. 여기서도 뽑고 막 다 뽑아요. 다 뽑습니다. 근데 주로 많이 뽑는 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많이 가죠. 여기도 시원치 않고 뒷머리도 시원치 않고 탈모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르다 이러면은 옆에도 좀 남겨놓으셔야죠. 제가 수술 결과 영상 올린 거 보면은 수술 잘 됐죠? 그거를 항상 저는 왜 영상 볼 때는 거기 유튜브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왜 그 있잖아요 공장 표시처럼 된 거 이거 된 거에다가 눌러서 고화질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화질로 보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고화질로 보면은 헤어라인의 마감이나 이 위쪽의 밀도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뒤에 흉터도 이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 뒤에 빗질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원장님들 많은데 대충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게 뭐라는 건지 그냥 뭐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보여줘야 천천히 해지게 보이거든요. 네,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카피약 중에서도 저는 메이저 제약회사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것은 전 너무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아마 별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효과는 사실은 오리지널이 가장 확실하긴 하죠. 프로페시아 효과를 흉내낸 그런 카피약들이 쭉 있는 건데 사실 카피약하고 그 오리지널의 차이 그거 물어보시거든요. 보통 많이 하시는 질문은 오리지널이 좋냐? 카피약은 많이 안 떨어지냐? 이건데 여기는 이제 비싼 카피약이랑 싼 카피약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지래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혹시 모를 그런 거 있잖아요. 모발이식을 수술을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땐 잘하는 병원이 있고 조금 싼 병원이 있는데 그럼 싼 병원 가면은 100% 망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 가도 잘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방법으로 가는 그런 걸 가기 위해서 조금 잘하는 병원들을 찾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사실은. 대부분은 괜찮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 카피약이 요 카피약은 좀 효과가 없다라는 게 뭐 뉴스에 나온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금 찜찜한 게 있는데 근데 뭐 사실 그 정도 효과가 없는 것들이라면 벌써 아마 나왔을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래 몇 년 동안 팔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이마노피는 저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봅니다. 그 환자마다 얼굴에다 그려보고 환자가 원하는 걸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잘 맞지가 않는 느낌이에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1대1대1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봐봐요. 지금 제가 말할 때도 보면 이렇게 제가 표정을 짓잖아요. 이렇게 표정 질 때랑 이렇게 할 때랑 보세요. 이마 이게 얼마나 많이 여기 길이는 엄청 늘어나고 여기 길이는 엄청 줄어들거든요. 가만히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러고서는 1대1대1 맞춰놨는데 이 사람이 말할 때 계속 이러고 말을 한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가만히 이러고 있어서 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랑 같이 얘기도 하면서 그림도 그려보고 살짝 보면서 이렇게 해보는 게 전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려봅니다. 그려보고 까맣게 이렇게 해보고 상상해보고 멀리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고 코로나지만 그때만은 약간 마스크를 내려서 턱 끝까지 이렇게 좀 봅니다. 보고 얼굴 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마스크 올리고 이렇게 진료를 하죠. 저희가 약으로 낮추는 그 호르몬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고 성욕이나 성기능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DHT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이거랑 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심리적인 요소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금 성기능 저하가 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뭐 약을 좀 바꿔본다거나 약 먹는 타이밍을 바꿔본다거나 용량을 좀 조절해본다거나 약 종류를 바꿔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성기능을 좀 올릴 수 있는 뭐 비아그라나 이런 약물을 같이 처방해드린다거나 약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굳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끊기도 합니다. 근데 약을 딱 먹고 전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진짜 여기가 너무 좋아졌는데 부작용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이러면은 그때는 진짜 짱구를 이것저것 굴려보는 거죠. 저희 병은 좀 빠릅니다. 저희 병은 좀 빠른데 뭐 대충해서 빠른 건 아니에요. 저희가 조금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좀 잘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들어가는 스태프 숫자도 저희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습니다. 보통 한 번 들어가면 8명씩 들어가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조금 짧죠. 800문항 정도면 1시간 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르고 뒤에서 뽑는 게 좀 어려운 분들은 또 천천히 뽑고 이러다 보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시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수술을 하기는 해요. 옛날에는 조금 수술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신경도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걸 한번 찍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편이기는 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뒤에서 모낭을 뽑는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모낭 그냥 머리카락을 잡아 빼는 게 아니에요. 잡아 빼는 게 아니라 그 모낭 단위 주변을 작은 펀치로 구멍을 뽕 뚫어서 뽑을 수 있게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그거를 집게로 싹 잡아 뺍니다. 근데 이제 보통 뽕 뚫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주로 하고 잡아 빼는 거는 간호사들이 합니다. 근데 뽕 잘 뚫어 놓기만 하면 그냥 슐슐슐슐 나와요. 그냥 슐슐슐슐 그냥 별 기술 없어도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모발이 아주 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모낭이 안쪽에 아주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쪽까지 쑥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더라도 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뽑는 게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의 숙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이 수술팀이 자주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수술 완성도가 계속 높게 올라갈 수가 없죠.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파마가 여러분들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파마는 두피 바깥에 있는 모발을 약간 꺾어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팍 꺾기도 하고 이렇게 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두피 바깥에 있는 것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라서 어차피 수술할 때는 두피에서 올라온 한 1mm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파마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파마하고 오셔도 수술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약간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작아지진 않을 거고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못 느끼시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남자분이시면 우선은 약물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6개월 이상 충분히 하시는 걸 좀 더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정도 앞뒤에서 더 이상 뭔가 좀 진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뒷머리카락 굵기나 이런 걸 제가 좀 보고 해볼만 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70점에서 85점 정도 그 정도를 기대를 하시고 수술을 받으시면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지금 70점인데 90에서 100점을 기대하고 수술하신다 이러면은 조금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죠 답변이. 제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럼요. 압력을 너무 세게 하시면은 잘못하면 심은 거 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수압 세지 않게 잘잘잘잘잘잘잘잘잘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한 5일 정도만 되면은 꽤 세게 해도 문제 없어요. 흡연은 7일 꼭 끊어주셔야 됩니다. 음주는 수술로 10일 정도 꼭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양쪽 밀도가 다른다면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양쪽 밀도가 다르게 심겼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왼쪽 부분이 조금 더 밀도가 낮게 보여요. 본인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적인 각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모발이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이렇게 빗질해 가서 보면서 그러면서 좀 봐야죠. 똑같은 밀도로 심으면은 본인의 왼쪽이 조금 더 밀도가 낮게 보일 수밖에 없는 모발 방향이 그렇게 나요. 이렇게 여기는 보세요. 여기도 여기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똑같이 여기도 M자가 있어요. 여기도 M자가 있는데 M자가 여기만 보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뭐 혹시라도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을 안 대는 게 그럼요.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건 삶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평소에 보다 갑자기 많이 보이는 건 그때 병원 가봐야 될 시기예요. 장점 대량 모발이 지금 일주일에 몇 명씩 하고 막 이건 저희가 병원 처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졸개로 3,500모낭 4,000모낭 이런 거 하고 턱수염 이식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제일 많이 케이스도 많이 가졌고 저는 밀도 부분에서는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밀도를 높이는 원장님을 찾고 싶다 이러면은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자신 있고 그 다음에 헤어라인 마감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 한 모낭으로 마감을 이렇게 해놓아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밀도를 많이 높이면은 생착률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AS 받아야 되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좀 없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펀치 사이즈 1mm랑 0.8mm 흉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펀치 사이즈 1mm는 이제는 쓰지 말아야 되는 사이즈가 아닌가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6, 7년 전에 썼던 것들이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낸지가 벌써 한 4, 5년 됐는데 이거를 계속 1mm를 쓴다는 건 저랑은 좀 스타일이 다른 원장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는 신경을 건드려서 그런 거고 그 신경이 나으면서 생기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작은 사이즈의 펀치를 써야 되는 것도 그렇고 불필요한
필요하게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는 양이 많거나 뒤에 촘촘히 뽑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뭐 저희 병원에서 안 나오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생기면은 보통은 한 1, 2개월 안에 다 없어지는데 보통 한 1년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로 그런 분들은 아 뭐라고 극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아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반드시 좋아집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주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저녁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